국민의힘 장일 전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공천 탈락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노원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장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2시쯤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.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신어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장 전 위원장은 소동 이후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싸워서 반드시 공천을 따내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